2차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국가, 국민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똘똘 뭉치시는 회원분들께서 메리스가 쓸 자리를 얻게 하셨다는 걸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회원분들을 더 잘 모셔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틀 전에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훑어보면서 생각이 복잡했어요.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산업연구원에서 2015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2.9%를 예상하고 있고요. 수출은 3% 감소하고 수입은 9.7%가 감소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8% 예상을 했던 것이 3.7% 예상했던 것이 2.8%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서 저성장이다 라고 위안을 하고 싶지만 17.6%의 한강의 기적을 생각을 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죠. 같은 날 또 다른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체 국가 부채가 4,800조 원을 넘어서요. GDP 대비 3.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걱정이 아닐 수 없죠. 상장사들의 실적도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주목할 만한 내용은 상장사들의 전체 연결 영업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 3인방 4개 기업이 차지하는 것이 46%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양극화, 물론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상장사 안에서도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양극화 그리고 또 대기업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평균연금이 연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대자동차 평균연봉이 9,700만원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토요타보다 10에서 20%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이게 절대로 표준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나 전문가들까지도 그와 같은 수준의 정규직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말 여실히 드러난 것이 세월호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60년의 적폐다, 관료주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됐지만 제 생각에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놓쳐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다시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고 관료주의가 팽배해야 있는 것을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과 관련된 개혁에 있어서 정치인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면서 국민은 실망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장의 양극화에 노동경직성 등 높아가는 산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대안으로 독일이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은 또 잘 아시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독일을 한번 잠깐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경제활동의 3분의 1이 제조산업에서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들이 독일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에는 슈레더 2010년 아젠다의 하르츠 개혁에서 노동시장 유형화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이고요. 이와 같이 통과되기 어려운 제도적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에 대한 신뢰죠. 독일을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세금 줄여주고 돈을 몰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독일이란 나라는 투명한 나라고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고 그리고 공정하라는 공정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기업 문화에 뿌리 박혀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창조를 유기적으로 이끌어내면서 Made in German, 젤먼이라는 최고의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국가 브랜드, 그게 우리나라 경쟁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세훈 시장을 모셨습니다.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청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의원이 되고 서울시장의 재임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국가 브랜드와 공존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해주십니다. 저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이분의 특강을 들으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운 청사진을 같이 꿈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영국, 중국, 루안다를 돌면서 여러 가지 국가 국부 창출을 위한 국가 미래 청사진을 고민해 오셨다는 걸로 알려주신 오세훈 시장님이 도대체 공존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국가 브랜드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해안을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성장, 양극화, 경직된 노동시장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투명한 리더 신뢰받는 리더, 책임있는 리더를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선한 리더의 행동이 바로 국가 브랜드의 핵심이 아닐까요?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회원들이야말로 행복한 대한민국, 세계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실 회원분들이라 믿고 그래서 헌신하며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시고 국민들과 보다 열심히 소통을 해 나가셔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오늘 귀한 강연을 경청해 주시고 격려와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매섭게 그리고 매우 따뜻하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메르스의 공포 속에도 이렇게 단합해서 합력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려는 회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